오빠 나눠 나눠. 까르보 까르보 넌 까르보. 우리 힘을 쓰자. 이거 이거 잡아. 이렇게 싼 거예요? 아 진짜네. 벨트 해야지 마지막처럼 되지 않게 하려면. 아, 이거 뭐 하는 프로그램이야? 진짜 창고에 있는 소녀가 하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.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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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. 우리는 네, 안녕하세요. 아 근데 저희가 아무 창고 털이범이지만 옷이 뭐예요 근데? 나 마음에 드는데? 파티샤 봐봐요. 진짜 털이범 같잖아요. 아, 저는 약간 좀 어색한데. 난 마음에 들어. 약간 힙하잖아. 힙함을 뭔지 모르구나. 욕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. 안 되죠. 근데 왜 저희를 CJ 대한통운 용인 창고에 오게 하죠? 뭐라고요? 왜 저희를 CJ 대한통운 창고에 오게 했는지 물어봤어요. 네. 3명하면 또 인연이 있죠. 제가 예전에 이제 3명은 그거 몰라요? 무슨 소리야? 오빠 신라면 먹잖아. 무슨 소리야? 아, 근데 이제 자주 먹는 것처럼 하고 또. 영원한 내 친구. 3명이 하나 라면만 있는 줄 아세요? 뭐 있어요? 3명 라면, 3명 음료. 아 진짜? 3명 뭐 대부분. 3명 음료도 있어. 3명 화장 너무 오버했나? 지금 고물가 시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털고 가겠습니다. 지켜봐주세요. 뭐야? 왜 이렇게 커? 우와. 이거 우리가 털어 가야 되잖아요. 너무 깨끗한데 근데? 근데 이거 우리만 이렇게. 아 근데 이렇게 입고 있으면 오해받지 않나? 오해받을 텐데. 아, CJ 대한통운 용인 풀필먼트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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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일단 가보시겠어요? 네네네네. 와 근데 진짜 너무 큰데요? 되게 커요. 저희가 한 4,200평 정도? 큰 센터로 가면 한 10,000평 이상. 10,000평? 네. 이거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? 이제 3년 정도 됐어요. 그러면 여기는 되게 그냥 집 같고 그러겠네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아 그건 아니에요? 네. 위에까지는 어떻게 그러면 다 그러니까, 가져와요? 여기 사람이 올라갈 수는 없고 네. 여기 지게차가 지게차가 올라가는 지금 약간 여기 스파이더맨 느낌처럼 이렇게, 이렇게 해보실래요? 아니 아니 얘네 안 되겠네. 저 이거 봤어요 뉴스에서. 아마도 명절에는 엄청난 택배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 때 이렇게 띡띡 하는 거고요. 저희가 항상 그러고 있습니다. 이자 씨가 하도 시키니까 다들 고생하고 있잖아요. 저희가 분명히 보냈을 겁니다. 네, 분명히 잘 받았어요 진짜. 네.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집을 못 갑니다. 아마 편집됐을 거예요. CJ 대한통운. 아 이런 게 여기가 이제 조금 어쩌면은 오! 사료! 어, 나 이거 좋아! 아 사료예요? 이자씨 이자씨 사료예요. 저 저거 좋아해. 근데 개사료 드셔보시던지요.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? 바로 센터 내에 이제 레일들이 깔려져 있는데요. 방금 아까 저거. 네 맞습니다. 레일.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서 바로 배송을 나갈 수 있다는 게 저희 풀필먼트 센터의 핵심입니다. 장점이 뭐예요? 최대 장점은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는 건데요.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일 배송, 새벽 배송, 이길 배송이 가능합니다. 아 이길이면은 이길? 요즘 MZ들 안에서는 금일 이길 이런 게 제일 헷갈리는 단어인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뭔데요? 금일은 오늘, 이길은 내일까지. 네 맞습니다.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. 그냥 머리에 있었어요. 오늘 11시 59분에 주문을 해도 내일 100%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만약에 네. 기한 내에 못 왔다 그럴 수가 있어요? 그럴 수는 없고요. 도착 보장 서비스이기 때문에 100% 도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을 안 한다 그럼 보상을 해드립니다. 보상까지? 와 지금 이렇게 천지지변이 일어나지 않았나. 진짜 대한통운 달린다 이 말이잖아요. 네. 아우
CJ 대한통운 오시면서 많은 상품들을 보셨을 텐데 네네. 이 근처에 삼양식품이 있습니다. 삼양식품이 이 근처에 있다고요? 우리가 다 네, 여기가 바로 삼양식품 존입니다. 오케이, 아, 저희 잠깐만 보고 올게요. 네. 여기 부적도 있고 다양한 게 너무 많다. 오, 이거는 부닭볶음면 큰 컵. 이거 좋아하는데 오빠. 까르보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크림에 빠져 더 부드러워진. 이거 되게 좋은 게 크림도 같이 들어있어서 매운 거를 못 먹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아. 좋아. 어, 나 이거 너무 좋아. 나 먹고 싶어. 아, 배고파. 치즈 불닭볶음면, 짜장 불닭볶음면. 과자야, 과자. 이거 그래도 먹을 수 있다. 그럼 좀 있어. 언제가 담을 수 있죠? 지금 담을 때? 뭐가 되게 많잖아요, 삼양. 라인 쪽이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? 저희 센터에서는 주로 봉지보다는 컵라면이 조금 더 잘 나가고 그 중에서도 불닭볶음면 오리지널 역시 그리고 까르보 불닭볶음면, 짜장 불닭볶음면 이 제품들이 저희 센터의 탑3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와 진짜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빠른 배송을 위해서 잘 나가는 상품들은 최대한 앞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. 바로 할 수 있게. 그래서 세 분은 어떤 제품을 털어보고 싶으신가요? 아 근데 저는 약간 이 먹는 것만큼 파트리샤하고 트레프사 맞거든요. 하나 둘 셋 불닭볶음면. 불닭볶음면. 네네. 제가 이제 60초를 드리겠습니다. 60초 동안 제품을 털어주세요. 어 잠깐 아직 시작 안 했어요. 60초. 아니야 6초. 아, 잠깐만. 오빠 나눠. 까르보. 잠깐만. 우리 힘을 쓰자. 이거 잡아야지. 야! 아니, 자. 아니, 잠깐만. 근데 아까 60초 땅 하고 바로 시작하지 않았다. 너무 많아서 안 잠긴 거 아니야? 그럼 이제 이거 다 먹으러 가면 되는 건가요? 네. 진짜로? 아 진짜로 오케이, 저희가? 오케이. 저희 신고하면 큰일 나요. 이거 뭐 갖고 온 거 다 꺼내봐. 와 많이 더 털었네. 와우 좋아 이 정도면 와 근데 진짜 이거를 다 시청자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?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아,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? 네. 아까 다 드린다고 얘기하셨잖아요. 야, 나 빨리 나 진짜. 얘네 안 되겠네. 저희가 이 제품들 중에서 한 제품을 골라가지고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에요. 아, 여기 중에서 골라서 특별 이벤트 진행할 예요. 아,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보고 괜찮은 걸 하나를 골라서? 근데 그냥 라면을 먹기는 좀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요리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. 특별한 요리야? 바로 불닭쌈입니다. 그 쌍추에다가 쌈 싸먹는 거 준비하겠다. 쌈 싸. 삼겹살도 오나요? 얘네 안 되겠네. 제가 이거를 좀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해 하고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밥을 안 주면 큰일 나요. 헐크로 변해. 그 직전이라서 뭔가 먹기는 해야 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. 일단 한번 라면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? 네, 우리가 시작할 거는 핵! 맞아요, 핵 불닭이에요. 너무 매운가 봐, 그래서 핵. 근데 사실 우리는 일반 그 오리지널 불닭에다가 소스를 더 넣었었잖아요. 저희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죠. 진행해 보죠. 일단은 물을 끓여야 돼요. 오픈 더 끓일게요. 가스. 아 뜨거. 물을 좀 세게 할게요. 왜냐면 세게 해야 얘가 이 면을 지배를 해요. 이게 좀 느리네요. 이럴 때는 뭐 하고 있어야 되죠? 이행시로 가볼까요, 한번? 네, 삼양 이행시. 삼. 삼양라면을 어떻게 먹냐고요? 양. 양. 얘는 안 되겠네. 제가 지금 물을 넣었잖아요. 네네. 물을 다 넣었고 네. 이제 소스를 넣어볼게요. 이게 열리지가 않지만 열어서.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가위가 있잖아요. 가위가 왜 있겠어요? 아. 잘 섞어줘야 돼요. 멋있겠다. 잘 섞어주고. 오, 아유. 저는 이게 물을 많이 안 냅두거든요. 그 다음에 우리 바로 먹죠? 아니요. 얘네 안 되겠네. 와, 일단 향부터가 와. 이거 진짜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합니다. 다 했고요. 맛 조금만 봅시다.
빨리 만들어야겠다. 빨리 빨리 만들면 뭐가 빨리 빨리 이거를 담가준다. 치즈를 와, 아 이렇게 어 아,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네, 먹어도 돼요. 어때요? 너무 맛있어요? 와 진짜 치즈 맛 더해줘서 너무 맛있어. 치즈가 좀 역할을 좀 아우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치즈를 넣고 이렇게 위에다가 오 되게 잘 됐다. 바로 입으로 여기가 헤이거든요? 네, 앞에 있는 게 헤이인 것 같아요. 맞다. 맛있게 먹어. 헤이는 아니다. 근데 너무 그렇게 맛있게 나 맛있게 먹었다. 세 가지 제품을 다 먹어봤는데요. 이 중 한 가지 제품을 선택해서 시청자분들께 프로모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셋을 세는 동안 결정하신 맛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셋이 다 맛있어요. 자, 셋 세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까르보 불닭. 까르보 불닭 볶음면. 까르보 불닭 볶음면으로 하겠습니다. 지금 이걸로 많은 구독자님들이 혜택을 보시는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. 열심히 하죠. 그럼 무조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. 열심히 하셔야 돼. 한번 가볼까요? 어, 좋아요, 좋아. 몸으로 말해요. 내가 맞추는 것도 자신이 있거든. 의자도 짠 것 같은데 괜찮아? 괜찮아. 아. 어머. 시작. 울면 안 돼. 화장. 아 나무늘보. 앙앙. 귀여운 척. 패스. 아. 아 식은 죽 먹기. 본인이 몰라. 패스. 이거 어떻게 보니? 아. 아 두 명 먹다가도 하나 죽어도 몰라. 그만. 100초 끝났습니다. 자 준비하시고. 자 시작. 코끼리. 대머리도 부리 사자 뱀 독수리 아 문어 오징어 개미 개미핥기 스컹크 스컹크 이건 힘들어 스컹크 탈락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왜 이렇게 싼 거예요? 진짜 엄청 싼 거예요. 어, 진짜? 고생하셨습니다.